스트리트 맨파이터 세미파이널 뮤즈 오브 스맨파 다음으로 만나볼 크루는 저스트 절크입니다. 자, 저스트 절크는 국가대표급 칼각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퍼포먼스의 힘을 증명한 크루죠. 칼각이 클래식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무대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뮤즈 오브 저스트 절크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절크 레디 화이트. 저희가 같이 하면 어떤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어떤 위로가 되는 무대는 좀 어떨까? 네, 바로 노트북을 이거 회의를 해야 돼. 좀 메시지가 담긴 감정적인 무대를 생각했는데 감정선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사전에 좀 회의를 했었어요. 욕망에 대한 주제로? 어떤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네, 완전 상반되는 네, 느낌인데 네. 여기서 이제 고집 영재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진짜 냉정하게 봐도 뭔가 이 A 구간이라는 저희가 배려를 할게요. 완전 똥꼬집이셔서 지금 음악적으로도 무겁고 왕고집, 똥꼬집 영재이가 또 나타나서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확신이 차 있으셔서 아무도 못 말리겠구나. 계속 저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아... 뭔가 저는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네,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왜냐면 심지어 아주 그냥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누나한테도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누나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말이 더 좋았다고. 다크한 아니면 뭐 이렇게 빠른 비트 뭐 이런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사실은 그런 무대를 했다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안 해본 무대는 없죠. 그리고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가 이게 딱 살면서 저희를 어려워하지 않죠. 저는 뭐 도와드리러 왔기 때문에 일단 욕망 같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 아, 여기 저희 그 현대무용 이윤희 씨.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신선미 씨. 안녕하세요. 되게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저희요? 연습 때? 그냥 됐죠. 저희 스트레칭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1, 2, 3, 4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누나는 저랑 가운데서 같이 이거를 이거를? 네. 나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네, 딱 끊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진짜 못하는 거 알지? 7, 8, 1, 2, 3, 4 빰빠밤. 다시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빰빠밤. 오케이. 지금 보면은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가지고 워낙 그 크루만의 색깔이 강하고 저희 클래식 춤이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빠르다. 큰일 났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걸 갈아 엎어야 될 수도 있는. 누나가 가운데서 시작을 하실 것 같고 누나들에게 편한 노래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민서랑 저랑 잠을 안 자가면서 이제 음악 제작을 했거든요. 작품을 완전히 바꿨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것들을 정말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너무 수고를 다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누나들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최대한 누나들의 장점과 저희들의 장점이 잘 보이면서 강렬한 욕망을 표현하는 분장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좀 호러스럽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너 왜 팬더가 됐어? 판다 아니에요 판다. 칼각과 예술의 조화, 아름다운 걸 준비했으니 이쁘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예술 나올 것 같은데요? 예술 진짜 잘하면 예술적인 거 하나 궁금해. 시작부터 아름다울 것 같아. 야, 이 화면 바뀌면서 메이크업 바뀐 거야 방금? 와! 아, 무서워. 우와. 세다. 너 뭘 본 거야 지금? 아 무서워! 어! 와 나 너무 무서웠어 방금 얼굴.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와.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무서워서. 어 뭐야 무서워. 어, 나 못 볼 것 같아. 와 소름 계속 돋는다. 그냥 소름 돋는데. 무서워. 연습하면서 무조건 귀신 한번 봤을 것 같아요. 디기 디기 딕 갱갱갱. 아 가벼운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저기 뭐야. 와. 몰입도 장난 아니야. 명물 허전이. 이거 뭔가 좀 여운이 많이 남는다. 임팩트 세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유,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 보고 싶다. 솔직히 진짜 작품 아니에요? 진짜 작품이지. 작품, 진짜 작품 나온 거야, 진짜. 아니, 진짜 나 호러 영화 예고편 하나 지금 본 거 같아, 지금. 진짜 무서운 거 못 본 사람들은 뭐 아예 못 볼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냥 밤에 불 꺼놓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 보다가 나 못 봐. 보다가 약간 이럴 거 같은 거. 오빠 무서워. 뭐야? 들어오세요. 씨 뭐야? 마이크 송인가? 근데 이게 단순히 무섭지만도 않다. 작품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저 시절 그 어떤 좀 칼각 안에 뮤즈 분들의 부드러운 어떤 그 선들이 가미가 되니까 되게 오묘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전문 심사람 백이는 뮤즈 오브 저스트 저크를 평가해 주세요. 뭔가 되게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로 봤을 때 그 충격이 클 것 같긴 해요. 아, 우리가 3위 안에만 들어도 진짜 중상? 약간 85점 이상? 그래도 잘 했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저스트 저크의 전문 심사단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즈 오브 저스트 저크의 점수는 96.83점입니다. 전문 심사단은 저스트 저크에게 96? 거의 97점 맞았잖아, 진짜로. 잘했다, 잘했다. 평균 96.83점을 주셨습니다. 그랜저. 사실 누나들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무대를 해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에 저희를 이끌어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야말로 진짜 뮤즈 오브 스맨파가 아닌가. 뮤즈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뮤즈가 된다는 거. 절크의 뮤즈가 된 것도 너무 좋았고, 이런 무대를 함께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벌써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